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60년 넘게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안양 박물관 주변 주민들. 재개발지구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가 불합리해 재개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화재 보존으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재개발지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대호 시장도 주거정비지수 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보물제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인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합리한 주거정비지수를 뜯어고쳐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윤경숙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거라며 그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하에 문화재가 보존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떠한 희생에든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 주변에 펜들로 다 문화재예요. 주거지역은 안양시에서 유일합니다. 두근데 아니에요. 윤 의원은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을 재개발 지구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60년 넘게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개발 지구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안양시가 1차적으로 이렇게 희생당한 이 주민들을 어떻게 뭘 들어드릴까 벌써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요. 이분들이 재개발 하겠다는 일손이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주거정비지수에 주민 동의율이 빠져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1순위인데 안양시는 쏙 빠져 있다며 주민이 원하면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정부도 주거정비지수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이 2040 도시정비계획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분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도 보니까 주거정비지수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동의율이 좀 낮은 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좀 해서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니즈가 뭔지를 한번 더 파악해보고 네. 어떤 발전 방향이랄까요. 향후 2040 정비 도시정비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30도가 넘는 뙤약볕 세나와 집회를 가져야만 했던 안양 박물관 주변 주민들. 규제에 묶여 6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초를 재개발로 풀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